한 끼 정도 먹을 양만 저쪽으로 염분이 있을 수 있어서 물을 담아주고 처음에 바로 버려요. 약간 뿌연 물이 나오거든요. 그냥 찬물 해줘도 되고 저는 좀 염분 빨리 빼려고 미온수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, 한 3시간, 4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. 물을 이렇게 따라 버려주시고 아이들이 좀 잘 먹을 수 있게 잘라주시면 돼요. 뭐 이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저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너무 커서 이 정도. 어차피 오래 끓이면 얘네가 다 몽글몽글해져서 괜찮은데 애견인의 마음으로 잘라줘 봅니다. 저는 자, 이 상태로 이제 끓여주면 됩니다. 어디에 끓여줄까요? 귀여운 냄비에 북어를 넣어주고 이건 내 반찬, 이건 너네 반찬. 맛있게 보글보글. 너네 거 끓이는 거 알아? 줄 거야, 이따가. 우리 실패한 터치게임. 뭐야, 뭔 소리 하는 거야? 간식, 간식, 간식. 가져와. 간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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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. 역시 넌 남달라. 흰색 거품들은 버려줍니다. 왜 버리는지는 모르는데, 그냥 버리고 싶어요, 저는. 이게 염분일 수도 있어요. 제 뇌피셜입니다. 지금 거의 오동을 쳐요, 북어들이. 소리 앉아. 소리 앉아. 옳지. 땅콩이 시식할 거야? 안 할 거야? 시식할 거야? 아, 할 거야? 오케이. 어제 부어부 끓인 거를 저녁에는 안 주고 이제 아침에 주려고 오늘 지금 끓이고 있어요. 살짝만 데펴서 밥에 불려서 줄 거예요. 아침밥. 어이구 기지개. 어이구. 땅콩이 한 스푼. 이건 땅콩이 밥이야. 땅콩이가 밥이 좀 더 많아요. 조리는 살이 많이 쪄서 좀 밥량을 살짝 적게. 조리도 한 스푼. 다시 또 사이좋게 한 번. 저는 이렇게 살짝 잠길 정도로 국물을 부어서 불려서 줘요. 유산균도 강아지 유산균인데 장 건강이랑 애들한테 좋대요. 그래서 저도 이거는 협찬 받은 건데 제 거 개인 인스타에 제가 올려놨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. 광고예요 이건. 저 협찬 받은 유산균이었어요. 야, 기다리고 있어? 줄 거야. 쇼리처럼 이렇게 차분히 기다려야지. 그래 안 그래, 땅콩아? 밥을 기다리는 자세 아주 귀엽구나. 아니야, 기다려. 좀 아직 뜨거워서 좀 더 불리고 줘도 돼요. 생각보다 불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.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지금 계란 삶고 있어가지고
자, 흰자는 제가 먹고 노른자는 우리 땅콩이랑 쇼리에. 우리 땅콩이랑 쇼리가 이렇게 내가 정성을 썼는다는 걸 알려나 모르겠네. 뿅. 하늘 두 척. 딱 봐도 뻑뻑해 보이죠? 얘들아. 뭐지, 뜯지? 뭘 뜯지? 기다리세요. 땅콩은 어릴 때 저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밥 먹을 때. 땅콩아, 돌아봐. 옳지. 어이구, 기다려. 자. 어이구, 맛있게 먹네. 우리 쇼리도. 땅콩이가 이제 노령견에 접어드는 나이라서 원래 밥을 잘 안 먹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진짜 밥 잘 먹어요. 소리도 맛있고. 소리는 원래 잘 먹어요. 소리는 아무거나 엄마 닮아서. 달리가 엄청 잘 먹었는데 소리도 잘 먹어. 아니 왜 코로 밀어 밥을. 밀지 말아줄래? 역시 북엇국 최고의 보양식. 정신 없어요 우리 쇼리 지금. 쇼리도 다 먹었네. 땅콩도 다 먹고. 자, 오늘 북엇국 먹방 끝. 땅콩이도 끝.